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어? 요즘에 나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네 가지 알파벳이 있죠. MBTI!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MBTI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때는 혈액형을 먼저 물어봤죠. 맞아요. 우리 저희 때는 혈액형이었어요. 우리 때는 혈액형이고 교수님 때는 이제 사주 뭐잖아요. 궁합. 예, 궁합. 아, 별자리. 네. 네. 띠. 무슨 띠? 소정비결. 장나비 띠. 그렇지. 뭐 이렇게. 맞아.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특히 그쵸. 요즘 같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MBTI로 이제 나를 알아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MBTI 검사는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거해서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 모녀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모녀.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연구 시작하게 된 거는 이 어머니가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너무 우리 집안이랑 틀린 사람인 거예요. 너무 달라. 뭔가 달랐구나 또.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 성격이 다를 수가 있지? 생각이 들어서 성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가 이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보게 되면서 이 16가지의 성격 구분으로 이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와, 사위 며느리 알아보려고 그러면 MBTI를 만드신 거예요? 뭐 굳이 말하면 그렇죠. 와, 아, 그런 거야? 진짜 대단하다. 독일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사실 MBTI 완전 뭐 작년 건 아니잖아요. 좀 꽤 오래됐는데 저희가 그냥 독일에서 MBTI라고 하지 않고 그냥 16 Persönlichkeiten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16가지 뭐 성격 유형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지금 한국처럼 막 인사할 때 MBTI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다들. 왜 약간 유독 한국에서 특히 이 MBTI에 대한 그런 열정이 이렇게 클까? 그러게. 스스로 되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좀 전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E랑 I랑 나눠서 I 절로 가! PJ 나눠갖고 J는 절로 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보신 적 없나요? 그쵸, 많이 나누죠. 심지어 좀 최근에 영상도 찍었고 너튜브 채널에서도 뭐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J들한테 다 짜고 피는 즉흥이고 근데 여행 갈 때 제이 한 명 딱 있으면 든든해요. 든든해요, 진짜. 네. 네. 너무 좋아요. 고마운 존재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도 제이 입장에서 보면 짜는 게 즐겁습니다.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피들끼리 우리끼리 약속하는 게 제이가 짰으면 토달지 말지. 맞아. 토달지 말아요. 그리고 그거는 신뢰다. 칭찬해 주자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면 좋지. 그렇죠. 보통 이렇게 요즘에 좀 재미로라도 뭐 피, 뭐 제 이런 식으로 막 나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나랑 공통 코드를 가진 집단을 인그룹.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을 아웃그룹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좀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나눈 예를 들 때 좀 되게 슬프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된 예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한 예입니다. 히틀러잖아. 히틀러 아니에요? 네. 히틀러. 히틀러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그렇죠. 몹쓸놈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혐오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구나.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되게 심리를 잘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유대인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지시하진 않았고 그 대신 유대인에게 유대인 배지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다른 애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인그룹이 아니라 아웃그룹이다. 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죠. 좋은 글씨로. 이렇듯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그룹과 너희 편이라고 생각하는 아웃그룹. 이에 선긋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도 우리 주변에서는 빈번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요새 또 MZ와 꼰대 이렇게 해가지고 MZ그룹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젊은 층과 나이 있는 층을 정확히 나누잖아요. 이게 나쁜 예들이네. 맞아요. 이렇게 한국에는 우리 편, 뭐 우리 성, 뭐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도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나라. 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더 끔찍한 표현 있죠. 우리 남편. 내 남편 아니 우리. Our husband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힙한데? 남편을 공유하는 우리 좋은 관계. 공유. 그다음에 또 우리 물 빠졌을 때 서양 사람들 help me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나 살려 아니죠? 사람 살려. 인류애가 넘치십니다. 우린 내가 빠져도 사람을 살려라고 하죠. 그러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의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일찍이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위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죠. 또 유교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